아니 보험사에서 맞는 약관 절대 믿지 마세요. 어차피 보험금 지급 삑 지급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이 20년째 보험인 하면서 내부 고발을 일단은 폭로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 제 영상 보시면 일단은 의아해하실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꼼꼼한 사람들은 가입서에서 더 나아가 디테일하게 보험 약관을 근거로 가입을 합니다. 보험 설계사가 말하는 거 결론은 중요치 않아요. 그 이유는 보험 설계사들은 언젠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직거래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 설계사가 주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선택도 중요하고 가입 설계서 있는 내용, 보장 내용 다 중요하지만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약관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험왕, 그러면 약관 해석을 근거로 우리가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는데 약관 해석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으란 거야? 라고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보험왕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가 보면 실손보험, 우리가 2009년 전이든 2009년 이후든 1세대든 2세대든 요즘에 보험금 지급이 안 나오고 있는, 부지급하고 있는 도수치료, 우리가 3세대 혹은 4세대 가입자가 아니라면 1세대나 2세대의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상이 안 된다 이러는 문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요즘에 도수치료하면 거의 사기꾼을 보는 것처럼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다 부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소수의 5건 정도는 보험금 지급이 되겠지만 10건, 15건 정도는 보험회사가 때려 죽어도 요즘에 도수치료로 인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 백내장이죠. 요즘에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우리가 삽입술하면은 예전에는 보험금 지급이 되었다가 요즘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2016년 전에는 백내장 그리고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문구가 없어요. 그러면 애매모호한 경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험금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약관에 그런 보상하지 않는 내용들이 없는데 요즘에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보험금 지급이 됐다 할지라도 통원비 한도대로 보험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입원 6시간 하면 입원으로 간주해서 1억 혹은 5천만 원 한도 내서 100% 혹은 90% 내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 또 하나 있죠. 무릎, 요즘에 특히 카티스템, 무릎 관절 수술, 특히 줄기세포 수술하면은 요즘에 역시 보험회사에서 통원비 한도 내려주고 입원을 해도 보험회사가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합병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심각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병증 혹은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근거로 우리가 증빙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백내장, 도수치료, 요즘에 또 핫 이슈가 되는 전립선 결찰술, 그리고 줄기세포 이식술, 이런 부분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상을 안 해준다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래를 유추할게요. 요즘에 핫 이슈가 뭐냐? 간병인 사용일당이에요. 간병인 사용일당, 요즘에 각 회사마다 보험료와 보장 내용, 그 다음에 제각기 보장 한도도 어디 회사는 20만원, 어디 회사는 체증형으로 30만원, 각기 보장 내용이 틀린데요. 또 A라는 회사는 간병인 사용일당이 가족간병은 되고, 또 B라는 회사는 가족간병이 안 된다고 그러고, 서로 제각기 약관 해석이 틀립니다. 근데 저 보험왕이 가족간병이 되는 회사, 가족간병이 안 되는 회사 약관을 똑같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간병이 된다는 약관은 없어요. 그런데 보험회사 영업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희한한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가족 간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관 해석을 근거로 보상과 직원이 보험금을 주지 우리가 영업파트에서 만든 이런 전단지 같은 이런 브로셔 갖고 보험금을 주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약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 전표나 또는 구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이나 혹은 거래 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계좌 이체 내역이죠.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등록된 업체의 증빙 서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요즘에 가족 간병, 특히 케어네이션이죠. 케어네이션에 우리 가족끼리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등록을 해서 가족 간병을 하면 가입된 금액만큼 보장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약관에는 가족 간병에 대한 보장은 없고 하지만 영업파트에서는 가족 간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고 그러고 되게 아이러니해요. 지금은 아직 손해율이 적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되겠지만 근데 앞으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도수치료, 전립선 결찰술 혹은 주위세포 이식술,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삽입수 이런 경우로 엄청난 손해율로 앞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될 거예요. 자, 미래를 유추하면 가족 간병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손해율이 적으면 건 바이 건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험금 지급이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가족 간병으로 일단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여러 가지 딴지 걸어서 대법원 판례를 울먹거리면서 또 한 명이 보험 청구 많이 하다 보면 먼저 일단은 보험회사가 법정 소송을 해서 승소라면 그 판례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병으로 보험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될 거예요. 물론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안다고 하잖아요. 보험회사가 요즘에 해도 해도 갑질이 정말 끝판왕, 갑질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병은 지금 되지만 나중에 가족 간병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약관 해석을 근거로 저 보험왕이 설명하면 역시 보험금은 약관 그대로 나오지가 않는다. 자, 마지막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질병 수습이 보면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 있잖아요. 이 등의 조작은 함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와 절단 같은 신의료기술 그리고 수술과 같은 냉동치료, 전기소작술, 레이저 시술, 로봇 수술 여러 가지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 등의 조작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수술에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줘라 이렇게 우리는 강하게 신고를 하고 있고 또한 법적 싸움에서도 이제 대법원까지 승소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모르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간 근거를 토대로 보상을 해준다, 보상을 안 해준다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애매모호한 경우는 요즘에 보험회사가 갑질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관을 근거로 공부하시고 우리 설계사분들은 설계하실 때 그리고 또 판매하실 때 약관의 근거로 설명하는 거 당연히 맞아요. 그리고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도 약관을 보고 나서 꼼꼼히 따져서 일단 가입하는 것도 좋은데요. 약관의 근거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손해율이 높아지면 어차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안 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보험왕도 20년대에 필드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보상과 직원과 하루에 몇 번씩 싸우고 욕하고 정말 삐 XX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 보험왕을 믿고 많은 분들이 구독, 시청 그리고 믿고 맡겨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왕이 무조건 그리고 우리 계약자 편에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며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약관의 해석, 약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는 엄청난 온도차가 있다.